안녕하십니까. 이지연입니다.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이 모두 나의 길이었다.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값진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방송을 할 때면 오늘 모신 분의 삶의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KTV 인터뷰에서의 그대 꼭 한마디, 오늘의 소중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레리나 광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멋진 무대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발레리나 고아라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주신 건 저희 프로그램 위해서 따로 안무를 창작을 하신 거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청각장애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제가 뭐 방송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전혀 대화에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이제 의원이 들리는 단어 외에는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발레리나에게 청각 장애가 있던 건 정말 치명적인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제 미용 춤을 춘다고 하면 항상 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음악이었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아, 음악이 꼭 춤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 때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네. 저희 작가하고 미리 말씀을 나누실 때 그렇다면 음악을 듣지 않고 어떻게
무용을 펼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네. 음악을 눈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스노크 얘기에서도 어떻게 음악을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 우리 다 귀로 듣는데. 네, 제가 예전에 대학 생활 때 네, 안무 창작을 해야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또 음악을 편집을 해야 되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음악 편집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 음악 편집 프로그램을 켜보니까 음악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주파수나 음악의 높낮이나 음악의 뭐 빠르게 속도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음악이 눈에 보이는 거죠. 2018년 동계 패럴림픽 때 그때 우뚝 선 고아라 씨의 모습을 처음 본 분도 계시고 네. 또 가족들도 그 현장 지켜보셨고 모두가 감동하는 그런 무대였는데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그런 무대였잖아요. 네.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무대였는데 네. 나에게 맞춰진 감정, 나에게 맞춰진 음악, 나에게 맞춰진 의상, 그리고 조명, 무대, 그리고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와주신 3만 5천 명의 관객분들 또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됐을 텐데 그거를 부처질 그런 세계 분들 그런 분들까지 해서 저에게 좀 맞춰진 그 무대였기 때문에 정말 기억에 남는 무대입니다. 아마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더더군다나 그 어려운 청각장애로 무용을 또 하시면서 얼마나 숱한 일들을 겪었을까 그러면서 마음 근육이 아주 탄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각장애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보통 엄마가 아기를 불렀을 때 아기가 뭐 엄마의 눈을 마주친다거나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제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이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난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라 씨하고 저하고 이 소통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예. 정말 또 그만큼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화를 먼저 배우셨다고요? 네, 맞아요. 네. 구화라는 게 입구, 네. 이제 말좀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화라고 이제 입무양을 보면서 배우는 건데 네, 네. 제가 강원도가 고향이에요. 네.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있는 구화 학교 병설 유치원을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아시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구화 교육을 하는 학교를 이제 찾고 찾아서 그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 유치원에 아마 만 3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 유치원을 매일 참관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구화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배우고 또 집에 와서는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연습을 지키시고 네, 그러셨어요. 네네. 또 그러면은 주말에는 또 강원도에 가서 집안일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3, 4년을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 덕분에 제가
그 지금 이렇게 말을 하셨던 것 같고, 네네. 제가 좀 미용을 했잖아요. 네네. 미용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기회도 되게 점점 생겼더라고요. 오,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한 6년 전인가? 어느 날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이제 강연도 하는데 이제 누나가 목소리를 조금 더 바꾸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조금 제가 두성으로 많이 냈었고 아. 동생 덕분에 제가 이제 발성법을 바꾸면서 오. 지금이 제 목소리가 된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저음이라고 하지만 네. 이제 오히려 그 목소리가 더 넓게 더 멀리까지 간다는 그 동생이 그거를 가르쳐준 덕분에 네.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신랑이랑 결혼했으니까 네. 제가 얘기하다가 가끔 헷갈리는 발음이 있으면 네. 그 신랑한테 이거 맞아? 이거야? 나는 이렇게 발음도 물어보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네. 정말 지금도 꾸준히 음성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발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발레는 처음으로 이제 7살에 시작했어요. 7살 때는 그냥 취미로 네. 네,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피아노, 서예 학원, 컴퓨터, 이제 정말 여러 학원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무용이었습니다. 네, 네. 무용도 그냥 그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께서 러시아까지도 보내서 아, 네. 발레 본과정 가서 보고 하라 그러셨다면서요. 시골에서 배우는 거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중학교 때 그 이제 막 잡지를 보는데 잡지에서 그 우연히 발견된 내용 중에 이제 어느 대학교 발레 교수님께서 러시아에 있는 발레 학교 개관 교수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한번 연주를 워크숍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교수님 덕분에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네. 러시아에 있는 불시의 발레 학교라고 지금은 모스크바 국립 발레 학교로 돼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가서 배웠죠. 네. 배웠는데 뭔가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발레가 아니었더라고요. 네, 네. 정말 높은 그때 벽을 느꼈고 네. 저 갔다 와서 엄마나 발레 좀 더 깊이 배워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이제 서울로 레슨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평일에는 강원도에 있는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서울에 레슨을 다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네, 예주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또 대학교도 들어가고 그런 거죠. 네, 네. 네. 교육도 특수학교가 아닌 통합학교, 일반 학교에서 네. 비장애인들과 함께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발레리나로서 꿈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차별받는다는 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마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발레를 배우면서 모든 제가 만나뵀던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저한테 공평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못되는 부분은 당연히 챙겨주되 네. 잘못된 부분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은 똑같이 고쳐주고 가르쳐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한테 공평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스스로의 성장기를 회고하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나는 장애인 세상과 비장애인 세상 어디에서도 이방인처럼 떠돌았다. 7살 중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같은 친구들을 두고 7살에 특수 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이제 전학을 시키셨잖아. 그 참 어려운 일인데 예. 용감하게 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같은 친구들하고 똑같이 구하 교육을 받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그 저만
못 알아듣고 다른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제가 못 듣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7살에. 네, 그때 제 장애에 대해 저 인지하게 되었고 네네. 그 이후로 되게 이질감이 느껴졌고 저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고 그런데 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가외시키고 또 제가 인복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친구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면서 이제 커보니까 네. 저는 그냥 비장애인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 고아라기도 하고 장애인 고아라기도 해요. 네, 네. 그냥 총각 장애인 고아라 또는 임상 언어로 쓰는 비장애인 고아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두 개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살고 네, 네. 있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구화를 배우셨고 뒤늦게 흔히 표현하는 수화, 수어를 배우셨다고 했는데 네. 수어를 배우시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 속에 어려움이라든가 장애인 세계 다시 또 눈을 뜨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비장애인 사회에서 이제 음성 언어를 쓰면서 자라왔고 또 나중에 수어를 쓰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죠. 또 만났을 때 되게 뭐랄까 이제 아점은 그때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느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네. 제가 수어를 배우다 보니까 수어도 정말 나한테 필요한 언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제가 그때 수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졌죠. 지금은 또 수어로 어느 정도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비장애인을 만날 때는 또 음성 언어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 거죠. 나가고 모델 활동을 하고 저는 이 프로필을 보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어떤 계기로 또 그렇게 도전을 해보신 건가요? 거의 25년 동안 발레를 해오면서 원래 사람이 한 음을만 파다 보면 되게 진리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경험이 필요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할 만한 게 없나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해보고 싶었던 게 미인대회였고, 그래서 미인대회 뭐 나가고 또 무대 대회도 나가고 네,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을 받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또 뭔가 아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허문다고 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춤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맞춤을 나누면서 제 이야기를 공유를 하면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조금씩 허무는 것도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춤과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식을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그대의 꼭 한마디예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정말 가장 힘들고 이거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순간에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래도 용기를 냈지 하는
그런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용기를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거지 힘인 것 같아요. 저 극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한마디는 극복이 아니라 견디고 버티는 힘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당장은 발레리나 구하라 씨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힘찬 활동, 멋진 활동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리지 않아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음악을 보고 느끼며 침묵 속에서 춤을 추는 발레리나. 자신의 한계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춤, 특별하고 멋진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오늘의 공감 한마디는 장애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버티는 것이다 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며 나누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